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포 출신 홍원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황소음으로 피해받고 있는 농민들의 생활권 보장과 재산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제도의 개선과 지원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포공항은 1958년 대통령령으로 지정되어 한국 경제발전의 관문이며 경제성장의 힘이고 즐거운 여행길을 꿈꾸는 설레임의 장소인 김포공항입니다. 그러나 이면에는 50여 년간 공항소음으로 피해를 겪는 도민들이 고통을 인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시 자료를 통해 김포공항의 항공기 운행 현황과 피해 지역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참고로 PPT 자료에 음향은 제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항공기가 이착륙하고 국내선과 현재 6개인 해외 노선은 더 증가될 것이기에 공항 소음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십 년간 공항 소음 지역에서 살아온 도민들의 삶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일상적인 생활, 학교 수업, 재산권 침해 등의 민원은 더 이상 쌓아둘 곳이 없는 지역입니다. 공의원 또한 공항소음 피해 지역에서 태어나서 결혼하고 자녀들을 키우며 재산권과 주거권 그리고 학습권이 피해받는 세월을 살았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김포공항소음 피해 지역과 지자체별 공항공사 지원금액 대조표입니다. 소음 피해를 당하는 그 지역에 비해 그 대상 지역 선정은 형평 신도시 건설로 50만 시민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공항업무 국가사업으로서 공항소음대책사업은 국토부사나 단국 공항공사가 사업시행 시행여 국비 100%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항소음 관련 주민지원사업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시장이 사업 시행 주체이며 사업비는 국비 65에서 75%와 지비 35에서 25%를 매칭하여 부담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현재 직접 지원하는 사업은 없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2017년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19년 개정을 하였습니다. 조례 제정 이후 지금까지 직접 지원도 간접 지원도 없이 정책도 예산도 계획도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지금 진행 중인 공항소음 대책 사업에 대해 공항소음 피해 지역의 도민들 호소를 도의회와 도 집행부는 더 이상 반발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해결 방안들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정부가 노선 신설이나 항로 이용 등의 공항 정책이나 응고성 고시, 변경된 대책 사업, 공항소음 관련 법률 변화에 대해 맞춤형 의견 청취와 반영, 소음 대책 예산을 조정하는 착륙료, 소음 부담금 부과가 현실화되도록 해주십시오. 둘째로 중앙정부가 방음, 냉난방기 설치, 전기료 지원 등이 안정된 대책 사업을 지역과 주민 맞춤형으로 다양화하고 건강, 정신적 피해에 대한 조사와 재산권 행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해주십시오. 셋째로 경기도는 해당 지역 도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대안을 만드는 지원 시스템의 구축과 조례 개정, 실질적인 정책과 예산 적극 실행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현 수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드린 세 가지 과제 해결을 위한 조례 개정과 지원 시스템 구축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서 국민들이 공항 소음으로부터 생활권과 재산권 그리고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